소리로 보는 서대문 마당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어르신들을 위해 매월 제작됩니다. 소리로 보는 서대문 마당 영상 해설은 1. 8월호 앞표지 2. 테마 인터뷰 3. 테마 스케치 4. 테마 정책 5. 서대문 생생정보 6. 서대문 알림이 7. 이달의 서대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앞표지 반짝반짝 은하가 가득한 우주를 배경으로 손상모 미국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왼손을 높이 뻗은 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대팔 가르마 짧은 머리에 남색 니트, 회색 정장바지를 입었습니다. 표지 상단에는 흰색 글씨로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나아가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2. 테마 인터뷰 미국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프로젝트에 참여한 손상모 수석연구원을 만나 장대한 우주의 신비로움과 무한한 우주를 탐구하는 열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차세대 우주망원경으로 꼽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 우주망원경 중에 가장 큰 거울을 지녔습니다. 특히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 중이라 그 어떤 망원경보다 어두운 적외선 빛을 세밀히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초의 별과 은하들을 관측하여 우주가 탄생하던 순간을 연구할 수 있고 우리 태양계 바깥의 외계 행성을 관측하여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는 등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거울은 총 18개의 육각형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켓을 발사할 때 심한 진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울 뒷판에 밀착된 상태로 유지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거울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리를 찾아가더라도 처음에는 18개의 조각 거울들이 제각각 조금씩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서 하나의 별에서 반사되는 빛이 18개의 줄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빛을 하나로 모아서 18개의 조각 거울이 마치 하나의 거울인 것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울 정렬이라고 합니다. 손상모 수석연구원은 제임스 웹 프로젝트에서 이 같은 망원경의 거울 정렬을 담당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거울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조종하는 작업도 한다고 합니다. 손상모 수석연구원은 미국 대학원에서 연구를 할 당시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된 자료를 다루면서 우주망원경의 강력한 성능을 실감했고 허블 우주망원경을 직접 운영하는 미국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에서 일하며 우주망원경의 작동 원리에 매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제임스 웹뿐 아니라 다른 우주망원경 미션에도 참여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또 제임스 웹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의 과학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상모 수석연구원은 천문, 우주 분야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책으로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창백한 푸른 점을, 영화로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와 앤디 위어의 소설을 영화화한 마션을 추천했습니다. 3. 테마 스케치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는 해양, 천체, 곤충, 식물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시관마다 노란 옷을 입은 어린이 도슨트들이 쉽고 자세한 설명으로 더욱 즐겁고 알찬 전시 관람을 도와줍니다. 전시 설명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시 내용에 궁금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린이 도슨트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올해 14기를 맞은 어린이 도슨트는 자연사와 박물관에 관심이 많고 봉사정신이 강한 초등학생과 중학생 총 2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곤충 코너 김건우 어린이 도슨트는 박물관에 있는 설명이 어린이들에게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복잡한 단어들을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게 도슨트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모르는 단어가 보일 때마다 잘 적어놓고 집에 가서 국어사전을 꼭 찾아본 후 뜻을 정확하게 알고 관람객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곤충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그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곤충이 징그럽고 싫어도 꼭 한 번은 보고 잘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멸종위기 코너 배서연 어린이 도슨트는 관람객들이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찾아보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관람객들이 설명을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재미있게 말하는 연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듣고 난 후 관람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할 때 가장 즐겁다고 합니다. 4. 테마 정책
올해 6월 개관한 서대문 진로진학지원센터는 학생들이 꿈과 목표를 실현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진학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로진학 상담과 맞춤 컨설팅 제공. 청년창업센터 4층에 위치한 서대문 진로진학지원센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내 초중고생과 학부모들에게 진로진학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입시 전문가의 진로진학 설명회, 학습법 특강, 입시 문제 상담, 학부모 아카데미 등 청소년과 학부모가 가장 관심 있는 진로진학에 대한 여러 정보를 확인하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대1 상시 컨설팅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개인에게 맞는 체계적인 상담과 지도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캠프 참여 학생 모집.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부여, 학습 전략 개발,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초중등 회차별 선착순 80명, 고등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교육 일정은 초등은 8월 8, 9일, 중등은 8월 10, 11일, 고등은 7월 29일이며 교육 시간은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초등 고학년 학부모부터 시작하는 중등 학부모 아카데미.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부터 중등 학부모까지 회차당 80명을 대상으로 공부는 시스템이다라는 주제로 메타인지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법과 자녀의 공부 습관 형성 방법, 과목별 학습 비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강을 진행합니다. 1차는 8월 5일, 2차는 12일이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상담 및 문의 전화번호는 02-375-7578입니다. 5. 서대문 생생정보. 서대문구에서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과 화합의 정신을 되새기는 서대문 독립축제를 개최합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및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8월 12일 토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4일간 열리며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축제 기간 역사관 관람과 참여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축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오른편 상단에는 축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가 있습니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8월 12일 토요일 가수 인순이, 밴드 이상 등의 개막 축하 공연, 13일 일요일 독립의 길을 걷는 한국 패션 100년 독립문 런웨이, 14일 월요일 광복절 전야 음악회 희망과 기쁨의 노래, 15일 화요일 폐막 공연이 진행됩니다.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는 오케스트라의 공연 사진이 있습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독립의 길 구민 걷기 행사, 앱을 활용한 참여 게임 나는 독립군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무소 이야기, 비밀결사단 그날의 함성 속으로, 독립군 전투체험, 독립전쟁, 광복 퀴즈쇼가 진행됩니다. 기타 프로그램으로는 독립운동가로 구성된 동상 퍼포머들이 이색 포토존을 운영하는 독립마임, 독립 퍼포먼스 나의 영웅, 태권 퍼포먼스 비가비, 김청 매직쇼 등이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광복절 체험 부스가 1구역 역사관 경내와 2구역 독립공원 내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야시장 푸드트럭이 독립공원 3.1운동 기념탑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내용, 시간, 장소 등은 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축제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주세요. 6. 서대문 알림이. 서대문의 새로운 가족, 함신익과 심포니송을 소개합니다. 서대문 독립축제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함신익과 심포니송은 풍성한 레퍼토리와 정교한 연주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음악적 교감을 나누고자 노력하는 연주단체입니다. 커다란 음표 그림이 두 개 있습니다. 위쪽 음표 머리 부분에는 나비 넥타이를 한 함신익 지휘자의 모습이, 아래쪽 더 큰 음표 머리 부분에는 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전문 연주단체인 함신익과 심포니송은 뛰어난 연주력과 창의적인 프로그램, 사회공헌 연주를 통해 앞으로 오케스트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전문 예술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우수 전문 예술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함신익 지휘자는 국내외에서의 많은 음악감독 경험을 통해 새로운 오케스트라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준비 기간을 거쳐 2014년 마침내 심포니 오케스트라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딴 SONG를 창단했습니다. 함신익과 심포니송은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와 다양한 형태의 연주 활동을 전개할 뿐 아니라 후원을 통해 음악적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 기반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진입 장벽을 허물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느 곳이나 날개를 타고 찾아가 품격 있는 클래식 공연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더 윙 콘서트는 2015년 론칭 이래 총 51회 개최되었으며 윙바디 트럭이 멋진 무대로 변신하는 새로운 콘셉트를 통해 세계 최초의 최첨단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대문구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니 함신익과 심포니송에서 펼쳐질 공연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7. 이달의 서대문. 서대문구 공공야간약국 두 곳을 확인하세요. 관내 지정약국 두 개소에서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합니다. 월 1, 2회 휴무일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대유약국 02379-4415, 은하약국 02372-1513이며 서대문구 보건소 의약과 02330-8929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바로 아래 서대문구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QR코드를 참조해주세요.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상담소 운영합니다. 8월 1일에는 부가윤동 주민센터 1층 상담실에서, 8일에는 천연분소 2층 상담실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역주민 및 정신건강상담을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문의 전화번호는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02-3140-8081입니다. 서대문구 임신부에게 임신 축하금을 드립니다. 7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서대문구 거주 중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8월 1일 신청분부터 임신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지급액은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 쌍둥이 이상 90만원 등 태아수에 따라 현금 차등 지급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관할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지역건강과 02-330-1825 또는 6703입니다. 바로 아래 정보24 QR코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서대문마당 현장 영상 해설사 박수민이었습니다.